이 시간에는 배교와 불신앙으로 타락한 자유주의 교회들의 연합단체인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 협의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 요절로 삼고자 합니다. WCC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자유주의 교회들의 연합단체인데 1948년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2013년 WCC 제10차 총회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이 부산 수용로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기는 우리 한국의 통합 측에 김사만 목사라고 있는데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김사만 목사, 준비위원 김동연 목사, 또 NCCK 전 회장 이용은 목사, 내 고등학교 15년인가 후배인데 대광고등학교, 또 총무 김영주 목사, 장신대 명예교수 이영기 박사 등이 이 WCC를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WCC는 한 다섯 가지로 언급하겠는데 그들의 주장한 것은 EM이라고 하는 겁니다. Ecumenical Movement라. Ecumenical Movement라는 일치운동, 하나되게 하는 운동, 연합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지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비성경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는 달리하나 봉사는 같이 한다. 그러니까 교리는 달리하나 그 말 닥트린 디바이드, 교리는 달리하나 벌써 그게 잘못입니다. 교리가 다르면 그건 이단인데 교리는 달리하지만 서비스 유나이트, 봉사는 같이 한다. 호울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처음서부터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비성경적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와의 연합운동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60년 6월부터 JWG라고 하는데 Joint Working Grou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찬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이것은 1982년 1월 15일 페루의 리마에서 제정되었는데 BEM이라고 하는 게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이거 세례, 성찬, 사역. 그래가지고 이 교파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예배 모범이 다르고 전부 맞지 않는 이것들이 전부 연합운동에 해가지고 성찬식을 같이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 마귀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회들과의 연합운동하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뭐예요?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일인데 그때를 기해 가지고 이런 걸 결의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것은 왈과 왈분 논쟁도 하지 말자.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행위로 구원받고. 그래서 LWF라고 하는 게 있어요. A Joint Declaration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 에큐메니칼 운동, 우리는 하가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지도 못할 판에 하물며 저런 운동을 하는 것. 우리나라에는 이 WCC에 가입된 교파가 8개나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통합측, 기감측, 이건 다 큰 교대들 아닙니까? 통합측 안에는 제가 아는 보수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파 자체가 거기 그 배를 탔으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에티칼리, 모랄리 아주 극도로 타락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이 되나? 밤낮 호모섹스한.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서울시장이 박원순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박원순 씨라고 하는 사람 매해마다 6월이나 7월 달에는 전 세계에서 호모섹스하는 것들을 불러다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며칠씩 음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모섹스를 장려하는데 조선일보 같은 데 보면 만 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 음란해서 에이즈병 거는 거, 특별히 항문성교, 질성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옳다고 하는 것들이야, 저것들이. 그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바친 귀한 손, 그 귀한 세금을 가지고 그것들 병 고치느라고 도움이 해주고, 그리고 그 호모섹스 하는 것들을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쳐서 성소수자라고 그래. 성소수가 어디 있어요? 사람 같으면 남성 여성, 짐승 같으면 순놈 암놈. 소수민족은 있어도 성소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게 문재인 정부 또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 이게 나라가 이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WCC 제5차, 제6차, 7차, 8차, 9차, 10차 호모섹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호모섹스 교파가 미국에 있어요. 아주 교파라고. 옐로 페이지 보면 UFMCC라고 있는데 Universal Fellowship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라고 하는, 그거 외에 PCUSA 미국 장로교,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 UMC United Methodist Church, Anglican Church 성공회, 연합 그리스도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ABC, American Baptist Church, 그리고 캐나다 연합교회, 영국 성경회, 영국 연합교회, 영국 감리교, 화란 개혁교회, 화란 이건 NHK이고, 화란 다른 개혁교회, RC in Netherlands, 스웨덴 교회, 루터파에 덴마크 루터교회, 독일 루터 복음교회, 호주 연합교회, 남아프리카 성공회, 모든 교회들이 말세지말이 되어가지고 이 음란한 것을, 우리나라의 통합진보당 같은 거, 또 그전에 그 이석기 이 급파 그것들, 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밤낮 반운동하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으로 극도로 다른.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세지말의 현상입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것이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니까 맛을 잊어버리니까 보림바 되고 그 다음엔 짓밟힌바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종교혼합주의입니다. 종교혼합주의니까 여기에 여러 총회 때마다 WCC에서는 특별히 1991년 2월 7일부터 20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모였던 WCC 제7차 총회에서는 오합지졸입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 유대교, 조로아스타교, 카톨릭교 등 15개 종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난장을, 한쪽에서 나미아불 탑을 관세일 보살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베드로다, 한쪽에서는 옷이 없어서 하고 이것이 말세 현상. 이게 WCC가 하는 일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성경만, 하나님만, 믿음으로만 절대 부인하는 종교에 대해 불기원 저 구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름 간판이 좋아. 순복음에서 뭐 순두부 하는 것처럼 가짜 복음이에요. 거기에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용기 목사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하고 그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무 많이 돈을 성도들이 바친 귀한 돈을 잘라먹으니까 법원에서 85억인가 그것만 내놓으라고 그것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CBS 방송국 같은 데서 계속 설교한다고 하고 김사만이 같은 목사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 교인들이 반대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1인 시위를 해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마비가 됐어.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할 수 있는가 말이야.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양심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하고 그 말대로 행함이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 네 번째로 사상이념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단지. 오래전부터 이 WCC 안에는 인종차별투쟁사업부라는 부처가 있어요. 그것이 프로그램 투 콤뱃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년대에도 WCC에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게릴라 단체들을 해방 운동한다고 많이 자금을 보내요. 김일성이는 거기에 군사 고문단들을 보냈어요. WCC는 거기에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시해서 SWAPO, SWAPO 남아프리카 인민 해방 기구 ANC, 아프리카 전국회의, 아자니아 봄아프리카회의, APC, 앙골라 인민 해방, MPLA, 모잠비크 해방전선, MLFIF, 짐바브웨 애국전선, PFIG, 아자니아 아프리카회의, SACA, 모든 공산주의, 게릴라들에게 천문학적 자금들을 지원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닌 일이 맨빨개이라니까 이북말로 말하면 맨빨개야. 빨개이는 무신론이 성경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시요
계시록 13장 17장에 보면 그것은 붉은 영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하 교회가 타락됐으니까 음녀 역할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 마땅히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공산 정권의 통일 정책과 WCC는 180도 일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북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게. 이북에 무슨 자유가 있어? 찬송을 한번 부릅니까? 예배를 한번 마음 놓고 드립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하교회는 있어도. 거기에 봉수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 봉수교회라고 하는 것은 WCC가 8만 불을 그 당시 큰 돈입니다. 요게 WCC의 기관지들 중에 하나인 원월드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어요. WCC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지금은 전부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1978년 7·8·5로 원월드에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약 12,000명의 개신교들이 있고 약 3,000명의 가톨릭 교들이 있다. 허위 선전하는 게. 이것들이 밤낮 말하는 것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지금도 저 휴전협정 밤낮 보만 적어서 하는 것들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왜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게 핵무기 제거하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1988년 1일을 2월호 원월드에 밝힌 것처럼 1988년에는 8만 불을 지원해서 봉수교회를 세웠고 야마하 피아노 한 대, 봉고차 한 대를 기증했고 그 다음에 장대현교회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은 그 돈 가지고 장대현교회 갔다 온 사람들 거기 전부 빨개 사무실로 쓰고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독교 연맹이라는 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 결론 맺겠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계속 이 자유를 잊어버리고 마니까 위대한 이 20세기의 반공주의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였던 ICCC, 이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국제 기독교 교회 협의회 닥터 칼 맥킨타이어, 이분이 주장한 거예요. Freedom은 is my business다. Your business다. Everybody's business다.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이 자유마저도 빼앗기는 날이 온다고 계속했는데, 제가 어제 존경하는 맥킨타이어 박사님 그 묘회도 갔댔습니다. 콜링스우드 뉴저지주에. 그분이 외치고 한 그 외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겠다. 이 방송국을 통해서 청취하는 모든 분들 각성해가지고 우리 한국 자유대한민국을 좀 사랑해 주시고 미국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